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통 놀이인 연날리기를 지금 저 문어로 하고 있단 말씀? 너무 커요. 엄청 커요. 한데 무슨 연날리기 하면서? 거의 드러눕다시피 해 아주 용을 쓰고 있는 아저씨. 줄 하나 잡고 낑낑 끙끙. 아니 뭔 연날리기를 그리도 야단스럽게 했었어. 아니 괜찮으세요? 뭘 괜찮아 지금 죽겠구만. 이거 염두개가 얼만데 사람들도 말 빨리 이리 와서 좋아. 아저씨 성화에 일단 줄에 손 한번 대보는 제작진. 그런데 이거 보통 연날리기와는 차원이 다르다. 만만하게 봤다가 잘 끌려다녀요. 문 앞에 무릎 꿇고.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봐도 무지한 슈퍼 헤비급 문어. 세상에. 주변의 모든 물체들을 점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덕분에 바다 구경 온 사람들도 바다보다 문어연의 시선 고정. 오징어? 외계인이요. 외계인. 오, 너무 멋있다.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형 문어의 대형 사이즈. 저거 내려보면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. 대체 이게 얼마나 큰 거요? 이게 가로가. 이제 입이 5m고 길이가 35m. 우와, 35m요? 그거요? 예, 네,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저 어떻게 근데 문어를 내리려는 건지 문어 따라 하늘로 올라가려는 건지 영 힘을 못 쓰는 두 사람. 이거 연 못 내려. 한두 명으로는 절대 내릴 수 없다는 대형 문어 연. 장정 5명이나 들러붙고 나서야 겨우 하늘을 날던 문어가 못으로 당겨지는데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문어 착륙작전 대성공. 땅에 내려놓고 나니 오메메메메 길다 더 길어. 야말로 사람을 티끌처럼 모이게 만드는 무지막지한 길이감. 아니 세상에 별일 다 있고 별게 다 있다지만은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상 이런 연은 또 처음이다. 진짜 외계인 같아요. 연이니까 뜨지. 수평만 맞고 각도만 맞으면 연은 다 뜨게 돼 있습니다. 대형 문어연의 승천 노하우는 이렇다.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문어연의 몸통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자연스레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. 온몸으로 바람을 머금은 문어연이 시원하게 하늘을 헤엄치는데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연을 날리는 건지. 내 이름이 강연중 아니요. 강 뭐 크다는 거로 하고 연 연을 세상에 날린다. 그리고 팔자인지도 모르지. 연 날리는 게 팔자 소관이라 말하는 아저씨. 제작진에게 또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. 차 트렁크를 가득 채운 이것들의 정체는 또 뭡니까? 차에 짐들 왜 이렇게 많아요? 연입니다. 아 이게 다 연이라고요? 또 있어요? 그야말로 연에 딱 꽂혔다는 아저씨. 문어 말고도 하늘을 날을 대형 연들이 한가득이라는데. 오, 호랑이 뛰는 것 같다. 예. 물 밖으로 튀쳐나와 하늘을 헤엄치는 잉어하며. 잉어 평범한 연이 없어요. 바다가 아닌 하늘을 파괴하는 독감대까지. 너무 이쁘다. 하나 뒤에도 벅찬 대형 연을 아저씨는 힘든 줄도 모르는 듯 연신 신이 난 거야. 운동이 꽤 되시겠어요. 아무 날아갈 것 같으죠. 신선이라고 그러지 내가 신선. 하늘에서 들으니까 하늘 다 내 거 아닙니까. 그렇게 얼마를 두둥실 날아다녔을까. 드디어 모래사장으로 착륙 준비를 서두르는 문어. 근데 이 큰 걸 대체 어떻게 집으로 챙겨간단 말입니까? 어떻게 접어요? 구간도 움직였어요. 아, 띄우는 것도 더 힘들지. 이 큰 문어를 접는 게 더 힘들지. 특별한 노하우가 있겠지 했지만 크기 줄이는 데는 그저 돌돌 마는 게 상책. 초대형 슈퍼 문어도 나름 방정맞은 사이즈로 변신했다. 우와. 텐트처럼 이렇게. 아니 그 큰 문어가 이렇게 조그맣게 됐네요? 그렇죠. 뭐 무게는 그래도 지금 한 20kg가 넘었습니다. 운동이에요, 운동. 대형 연날리기에 푹 빠져버린 아저씨.